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기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은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주신 선물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대해서 은사는 어떤 것인지 또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은요 13장, 14장에 이르기까지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이 담겨 있는 그 첫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은사의 보여지는 면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은사는 신비하게 나타나는 것이 다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이야기들을 그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고 신비한 일에 주목하다 보니까 어떤 은사는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은사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은사는요 굉장히 하찮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은사들이 그들의 눈에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들은 교만해지고 어떤 이들은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은사가 자신이 가진 은사보다 더 커 보이고
또 내가 가진 은사는 하찮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가진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은사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그 힘 있는 은사라고 생각, 능력 있는 은사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요,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찮은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일까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맞이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럼 어떻게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은사란 무엇인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장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뭐죠? 신령한 것이 은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이 신령한 것,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혜로 주신 선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서 12장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표현은 달라지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영적인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은사의 나타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거든요. 바로 우리의 몸의 비유를,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몸의 각각의 지체가 있는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성경적인 은사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영적인 은사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모두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것이 은사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보이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요, 은사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이죠. 이런 것에 주목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세 가지를 언급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도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나타나는 다양한 것들, 특별히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들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주목을 끌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거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단지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로 계속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부터는요, 계속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그 뒤에 계속 은사들의 종류가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11절 말씀도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모든 일이 뭘 말할까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일이죠.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은사와 신비한 양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떤 양상과 신비한 일이 나타나냐가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한 분 하나님에 주목해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첫 번째 원리가 뭐죠?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은사들은 모두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한 가지를 더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맞지만 그냥 그 한 분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얻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어떻게 주시냐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8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죠.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은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은 누가 특별하게 잘나거나 특별하게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더 좋은 은사 있어요? 없어요? 더 신령하고 더 특별하고 더 뛰어난 은사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좋고 더 높은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은사를 못 받았어요. 저에게 주신 은사는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너무 귀한 은사를 받았는데 아유 내가 받은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양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은사의 종류만이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가운데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다양한 은사들이 각 사람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 무엇도 은사라 그랬죠? 자신이 혼자 싱글로 있으면서 아내가 없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은 거. 그 여자를 보고도 특별한 다른 마음이 들지 않고 마음에 음욕이 들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도 은사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게 은사입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은사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은요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향해서 가지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더 높은 은사, 더 귀한 은사, 더 큰 은사, 더 이렇게 능력 있는 은사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눠주셨다는 것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 다른 모습의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셨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영적인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교회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요, 더 놀랍게 보이는 은사가 있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암이 치료되어지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신질환이 깨끗하게 치료되면 우리는 우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일들을 하는 것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의 몸된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일을 맡기신 것에 불과하지 어떤 것이 더 낫고 특별한 것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죠? 그게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부정사용이에요. 횡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은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희 몸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한 것처럼 각 지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정말 건강한 몸으로 움직여가기 위한 다른 기능을 가진 한 몸이 각 지체를 통해서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각각에게 다른 역할과 다른 은사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단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역할이 뭐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31절도 또다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 결론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뭔지는요, 우리가 내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다루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앞에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어요? 모든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그분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뛰어나고 어떤 게 덜 뛰어나고 이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다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는데 이것이 복수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사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더 큰 은사들이 있다고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더 큰 은사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건 관계없이 뜻은 한 가지입니다.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을 사모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건 관계없이 그 은사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의 지체들이,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사모하라고 명령한 더 큰 은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우리가 나도 받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주신 것이 은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해주세요. 교회가 저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형제자매들이 저에게 허락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물으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되었는지, 얼마나 풍성하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는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요, 주인이 다섯 달란트를 준 사람, 하인이 있고 두 달란트를 준 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충성, 주인에게 충성해서 이윤을 남겨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칭찬하는 칭찬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똑같이 칭찬하세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줬는지, 이것이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 바라봐야 되는 가장 복음적인,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된 은사를 감사로 받고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사로 인해서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된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은사처럼 보여주는 사람들의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신에게 허락된 은사를 너무 선하게 여기면서 그것에 충성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은사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허락된 그 은사들을 귀하고 하나님 가치 있게 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받은, 특별히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은사조차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은혜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 유익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도와주소서. 은사의 혼란으로부터 한국교회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더 유별나고 더 특별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게 지내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등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 7절과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이 저를 통하여 저를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작은 소리도 괜찮으니까요.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저의 삶에 허락된 은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된 이 작은 은사 제가 특별한 것은 없지만 먼지를 닦아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냥 조용히 들어주는 이 은사조차도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허락된 삶의 은사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삶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은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에게 허락된 은사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더 충성스럽게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된 이 은사 무엇인지 발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더 많은 아버지 가족들이 하나님 유익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유익이 되며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라면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며 유익을 누리는 통로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일들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사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은사 그렇게 누리게 하여 주소서.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